계란 후라이. 왜요?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늘어난다? 응? 어? 저는 괜찮은데 형님들 그 대표에서 말씀 양락이 형 임플란트 하려고 어금니 두 개 뺐어. 어? 한 그런 번에. 양반한테 여기 타이어를 매기면 어떡하냐고. 죄송합니다. 야, 저기 형님. 야, 뭐 마트야? 이게 형님 다 의미가 있네, 형님. 그래? 얘네들이 보니까 제품이 조금 그 심스가 오래된 애들이네. 오, 형님 거의 뜯는 게 아직도 건강이 대단 샤크인데요. 와, 이렇게. 아유, 형님 이거 단박이고 쉽잖아요. 거의 60이신데. 그러니까. 돼요, 형님 한 번에? 뭐를 이거? 예, 2루 돼요? 아, 2루 하지 말라 그랬어요, 치과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요, 대신이라고. 아, 이게 안 되니? 내가 뭐 다 빠져. 에이. 오, 오, 엘리게이터인데? 이렇게 뜯지 않았나? 이렇게 안 뜯었어요? 오, 저희 때는 형님 이렇게 뜯었는데 이렇게. 어? 어? 망했다, 망했다. 이렇게 뜯었는데, 형님. 요번 때는? 예, 네, 저희 때는요. 우리 때는 딱 그렇게 뜯었어요. 우리 때는? 아, 이렇게 떨어졌잖아. 과자 귀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먹었어. 그러면 땅끝이라고 하고. 야, 50대 네. 천원도 유별나게 컸구나. 너 때도 그랬구나. 저희 때는 좀 터프하게 보여야 된다고. 아. 근데 우리 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이런 거 사먹을 정도면, 부잣집이었지. 부잣집이요. 우린 이런 거 못 사 먹었어. 야, 푸짐하다 진수성찬이다 지금. 와, 먹자고. 다 뭐야? 이렇게 반장점수 어떻게 구워 먹어? 아, 참. 어? 그니까. 망이 형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뭐? 예? 뭐? 뭐가 물러? 이거 통무지. 예? 이거 뭐야? 통무지. 삼겹살. 예. 이거 육. 야, 근데 육회도 좀 이상하다. 이거는 좀 뭐 생선알이 되는다. 아니 초밥인데 이게 요즘도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먹나 봐요. 그냥 대리만족인 거지. 아, 젤리인데. 뭐라? 예, 네, 젤리요, 젤리 형님. 진짜? 예, 네, 젤리. 형님 하나 드셔보세요. 예, 네, 드셔보세요, 형님. 먹어도 되는 거? 어, 그럼요, 형님. 다 먹으라고 만든 거죠. 이게 젤리라고? 네. 미쳤다, 이거. 젤리야. 나는 이거 정말 연알인 줄 알았다, 이거. 진짜요? 응. 형님 뵈니까 순진하시네. 이거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가 이렇게 늘어난다? 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초밥도 있고요. 삼겹살도 있습니다. 삼겹살? 어. 먹어봐. 요거는 어우 진짜 같기도 해. 구워 먹는 거 아닌가? 이것도 그럼 젤리라고? 일단 형님 드셔보세요, 형님. 이야, 삼겹살 늘어난 거 봐라. 이게 국내산이 아니네. 응? 응? 너무 늘어나잖아. 국내... 뭐야? 쫀득쫀득해, 삼겹살이. 무슨 맛이에요? 까단데? 젤리야. 이것도 젤리네. 아, 이게 형님 이 정도 탄력이면 거의 타이어인데요. 이게 어? 내가 얘기하는데 저는 괜찮은데 형님들 그 대표에서 말씀 양락이 형 임플란트 하려고 어금니 두 개 뺐어. 한 번에. 그런 양반한테 여기 타이어를 매기면 어떡하냐고. 죄송합니다. 너네 아버지야. 이게 왜 그래 또. 이거는 뭐야 이거.
비빔밥이에요. 형님. 비빔밥 아니야. 이게 비빔밥이라고? 저, 너 눈이 삐었지? 이게 비빔밥이냐? 면이야, 면. 형님. 형님 잠깐만 형님 이게 비빔밥이래. 양양이 형 그러지 마세요. 이거 형님 이건 젤리도 아니고 이거 저기요 새끼줄이에요. 이거 새끼줄 꼰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형님. 다 나가요 진짜. 아니 이걸 청춘이 먹는 거야 어린아이가 먹는 거야? 청춘이 먹어요 이거를? 네 실제 음식과 비슷하고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야 이제 너 그만 터진 입이라고 이렇게 남겨있지 말고.